안녕하세요. 명강이 북앤톡 이승희입니다. 오늘은 장소를 한번 바꿔봤는데요. 오랜만에 저도 서점에 나와보네요. 명강이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저자 정유정 작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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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가 정유정입니다. 신작 완전한 행복을 가지고 2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완전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불행의 요소를 하나씩 제거해가는 방식을 택한 한 나르시시스트의 이야기예요. 시간 나오고 나서 되게 바쁘게 지내실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지내고 계세요? 제가 책이 나오면 항상 하는 일이 있거든요. 종의기원처럼 조금 센 책들이 나왔을 때는 몸이 너덜너덜해지도록 제 몸을 막 혹사시키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안에서 빠져나오기 되게 어려워요. 이제 28 끝내고는 산티아고도 가고 히말라야도 갔고 종의기원 끝나고는 해외에서 제 책이 한참 출간될 때여가지고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빠져나왔고 이번에는 조금 또센 책이어가지고 제주도 올레길 가서 25km, 30km 걸으려면 아침에 8시 반에 나와서 밤에 거의 8시, 9시 다 돼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쉬어야지 했더니 출판사에서 저한테 사인을 5,000불을 하라고. 호텔방에다 가둬놓고 그렇게 강행군을 하고 났더니 제가 이거 쓰면서 살이 쪘던 게 조금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갇혀 있진 않은데 이상하게 우울하더라고요. 시대적인 그런 우울함도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이번에 세니까 좀이 소설이 단순히 뭐센 그런 소설이 아니고 주요 인물 3명 중에서 차은호의 심리가 굉장히 모순되고 서로 상충되고 그러면서 어떤 비감 어린 인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좀 고생했었죠. 배우분들이랑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영화하는 동안 몰입해 있다가 빠져나오는 거가 좀 배우분들도 어렵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배우들은 그 자기 역할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작가는 여러 사람이잖아요. 인물이 그 인물마다 각각 들어가야 되고 들어갔다 나와서 또 감독이 돼야 돼요. 이 무대를 한번 봐야 돼요. 이게 내가 잘했나? 이게 역할 전환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5,000부 받으신 행운의 주인공분들이 이거 보다가 댓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독자분들이 제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보내면 이게 인쇄인지 뭔지 잘 맞아요. 모르세요. 이번에는 사인이 막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어쨌든 문구도 좀 다르게 하고. 약간 진짜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많이 인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도 간호사나 회사 생활을 한 14년 맞아요. 정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꿈들이 있는데 현실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께 경제적인 이유라든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사실 좀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면은 두 가지를 글쓰기와 동시에 하긴 힘들어요. 그것도 장편 소설을 쓰고 싶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을 던질 수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을 벼랑에다 세운 거거든요. 5년 정도 간호사 생활을 했고 9년 정도 이제 그 심평원 심사직으로 근무를 했었어요. 그때 다니면서도 할수 있지 않느냐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봤어요. 글쓰기라는 게 어느 한순간에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1년 만에 뭐 승부가 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언제 내가 될지 모르는 거고 노력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일을 그만두고 다시 안정적인 직장으로 돌아가게 될까 봐 그냥 아예 던져버렸어요. 다니시다가 딱 지금이다라는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약속이 돼 있었어요, 남편하고. 집 사고 나는 그만둘 거야, 그랬어요. 공모전 아까 계속 떨어지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스스로 좀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었던 힘은 좀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떨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못나고 초라하고 패배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거는 뭐 죽고 싶다 이런 심정이 아니고 나는 영원히 안 되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문창가를 꼭 나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 자신한테 이제 물은 말이 있어요. 나는 작가가 되고 싶으냐? 글을 쓰고 싶으냐? 저 자신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작가가 되고 싶으냐? 이 말은 직업에 대한 거예요. 글을 쓰고 싶으냐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과 나 자신을 다 던질 수 있고 좋든 나쁘든 어쨌든 내 인생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럴 때마다 그래, 나는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지 못하더라도 글을 쓰겠다라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작가님이 생각하는 자유의지? 정의를 내린다면 좀 어떤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큰 가치가 바로 자유의지거든요. 제 소설을 모두 통과하고 있는 게 자유의지예요. 자유의지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지 않아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내 욕구가 뭔지 이걸 발견하는 게 자유의지를 발현시키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 자유의지가 발현되는 15살 소년, 소년들의 이야기가 이제 세계 청소년 문학상 탔던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예요. 정식으로 이제 본격 문학 문단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된 게 내 심장을 쌓아거든요. 네. 그거 역시 이제 25살 청년들의 자유의지가 이제 구현이 되는, 진짜 내가 발현했던 이거를 구현을 해보는 이제 그 성장 소설이었어요. 인생에서 내가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가졌다라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어요? 따지고 올라가면 그게 15살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15살 때 남동생을 데리고 광주로 유학을 왔어요. 네.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네네. 어른들이 이제 꿈을 묻잖아요, 애들한테. 네.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저는 나중에 작가가 될 거야. 그러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작가가 왜 되고 싶냐? 그렇게 물어봐요. 아, 왜 되고 싶지? 생각해보면 답을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5.18이 터지면서 제가 이제 광주에 갇혔잖아요. 도시 외곽에서부터 이제 다다다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서우니까 잠을 자면 아침이 돼갖고 눈을 떴을 때, 아침이 돼서 눈을 떴을 때 아줌마 아저씨 다 들어오고 언니 오빠들 다 들어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대학생 오빠 방에를 들어갔어요. 네. 그 방에 가서 뻐끄리 둥지로 날아간 새라는 책이 있는데 한 6페이지 읽으면 잠이 오겠다. 원래 책이라는 게 수면제로도 쓰잖아요. 여섯 장만 읽어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마지막 장을 딱 넘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을 딱 넘겼을 때 가슴에서 막 용암 같은 것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분노인지 슬픔인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 순간에 책에서 읽었던 그 장면과 그 부글부글 끓는 감정과 현실에서의 이제 언니, 오빠, 아저씨, 아줌마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나 하는 이 생각들이 겹치면서 막 제가 그 창가에서 엎드려서 이제 울기 시작하는데 오열을 하면서 울었어요. 막 그랬던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나 왜 작가가 되고 싶지? 나도 나중에 책을 쓰면, 소설을 쓰면 가슴 터질 것 같은 새벽을, 엉엉 울 수 있는 이런 새벽을 선물하고 싶다. 꿈이 계속 미뤄질 때에도 내가 해주는 이야기에 독자들이 울고 웃고 이런 새벽을 맞고 이런 꿈을 가슴 깊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란 어떤 걸까요? 학자들은 진화를 위해서 발전된 어떤 본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원초적인 그 원시인들이 저기에 뱀이 있고 저기에 뭐가 있고 위험한 게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 동족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걸 조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 거죠.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야기적 방식이라는 것이 인과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그게 맞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연대기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야 하고 이게 안 맞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요.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는 아무리 심하고 극단적인 이야기여도 다 이해를 해요. 이야기적 방식을 통하지 않으면은 역사를 뭐 해석하는 방식이나 현상을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DNA에 이야기를 좋아하는 본성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서점에 사람들이 맞아요.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영화가 날이면 날마다 상영이 돼요. 인간이 얼마나 이야기를 좋아하면 날이면 날마다 전 세계에서 또 다른 이야기들이 그렇게 상영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절대 인간이 버리지 않는 이유는 이 인간의 머릿속부터 저 먼 우주 이걸 다 다룰 수 있는 거는 문학밖에 없어요. 소설이나 영화는 문학이 나와서 그 바탕을 만들어 줘야 이야기를 만들 수 있지. 그야말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책이고 저는 그래서 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설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신가요? 내가 이 이야기를 써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은 바로 저의 욕망이에요. 꽂히지 않는 이야기를 어떻게 써요? 쓰고 싶어서 막 손가락이 근질근질 하는 그런 이야기라야만이 잘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에도 참고 견뎌서 그걸 넘어갈 수가 있고 1권을 딱 쓰고 나셨을 땐 그 욕망이 좀 뭔가 해소되는 기분이신가요? 그게 이제 욕망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 이야기에 대한 욕망은. 대체적으로 끝나기 한 달? 내지는 두 달쯤 되면 다음 소설을 욕망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막 구상이 돼요. 뭔 얘기를 써야지. 그때쯤 되면 이제 끝낼 때가 된 거예요. 끝내고 그 다음 소설을 위한 준비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악의 삼부작이라고 네. 표현을 해주셨고 이번에 완전한 행복은 욕망의 삼부작의 시작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삼부작들이 다 이미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3부작을 써야겠다고 큰 소리를 땅땅 치는 거죠, 그냥. 세 개씩 딱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있나요? 3이 대체적으로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플롯도 이게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이 플롯이 가장 안정적인 플롯이에요. 세 번의 관문이 나오는. 하다 보니까 그 3부작이 되더라고요. 악의 3부작이라고 이제 독자분들이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주요 인물로서 사이코패스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이제 좀 그보다는 일상의 악을 좀 다뤄보고 싶었거든요. 그게 이제 욕망의. 예, 욕망의 3부작인 건데, 인간의 본성에 물음표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물음표가 다 궁금해요. 근데 지금 궁금한 물음표는 욕망인 거죠. 다음 편이 이제 사람이 애완동. 물로. 아, 어디서 그런 말이에요? 아니, 아닌가요? 예, 네, 맞아요. 아, 네. 기사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제가 다음 있구나. 편까지 이제 그래서 3부작씩 구상이 설계가 다 되어 있는지 그래서 너무 궁금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에 탁탁 이렇게 맞추는 성격일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소설은 딱 한 번 그 다음 것까지밖에 없어요. 이걸 쓰는 동안에 욕망 3부작을 써봐야지 하는 생각이 든 거고, 그래서 다음 거를 그걸 쓰고 나면 하나 더 쓰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세 개를 생각하고 있는 거고, 저는 항상 그 다음만 봐요. 제 앞에 이렇게 이렇게 모퉁이 있는 거, 저기 돌아가는 것까지만 계획을 세우고 그 이상의 것을 내다보지 않아요. 그 이상의 것을 내다보면 너무 멀어서 그쵸. 막 미리 찐이 빠져요. 딱 저 모퉁이만 돌아가자. 항상 그렇게 사는 편이에요. 악에 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게 공포, 호러, 스릴러 소설 좋아하고, 스티븐 킹을 저의 이제 스승으로 삼고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 타고난 취향이 범상하거나 비범하거나 이렇게 일상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끌리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그 환한 태양빛이 내리비치는 부분들,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 한쪽에는 정말로 우리 자신도 들여다보기 힘든 어두운 숲이 있거든요. 이 숲 안에는 뭐 시기심이라든가 뭐 질투라든가 증오심, 폭력 이런 것들이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운명의 폭력성이 작동하는 때가 있어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네. 그럴 때 바로 이 어두운 숲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파괴적인 힘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면 인간은 최선의 선택을 하든가 최악의 선택을 하든가.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첫째는. 맞아요. 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독자들이 다른 사람의 생을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굉장히 능동적인 도구예요, 소설이라는 게. 나는 파산하는 거 싫지만 굉장히 안전한 지대에서 다른 사람이 파산한 이야기를 한번 그 인생 같이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쓰는 작가가 한두 명쯤은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스릴러 작가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빨리 후배들이 치고 올라와서 스릴러라는 장르를 장르라고만 알지 않고 문학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작가님은 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좀 어떻게 그려내시나요? 이 소설의 목적지, 그다음에 결론 이런 것이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요. 주인공이 가지는 욕망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주인공의 욕망이 이 소설에서 전부 죽어야 하는 비극이라면 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28이 그래요. 그리고 살아야 한다면 살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악당이라 할지라도 종의 기원이 그래요. 결론도 그렇게 정해지고 주인공의 캐릭터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욕망에 따라서 그걸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야죠. 자기 욕망,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상황을 만들어야죠. 절대 넘을 수 없도록 방해물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소설에서 소위 플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짜서 넣고 빼고 위치시키고 배치하고 이걸 이제 플롯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 알았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떤 거를 조금 선택하시는 편이신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단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써봐야 돼요. 근데 일단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하는 편이에요. 사람들의 삶으로 다시 좀 대입을 해서 질문을 드려본다면,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할 일은 해야죠. 할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던져버리고 하고 싶은 걸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것은 또 아니에요. 네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진이진이 끝내고 들어갈 때 제가 그랬어요. 2년 만에 꼭 이번에는 찾아오겠다 그랬어요. 약속을 이번에, 그러니까 저는 지킨 셈이죠. 이번에 또 다시 약속을 하려고 해요. 2년 후에 재미있고 또 의미있고 그런 소설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사이에 완전한 행복 많이 사랑해 주세요. 완전한 행복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정유정 작가님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TVN 인사이트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는 다음 편인 김영대 작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강이 북앤톡 다음 편도 많이 보러 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숭의 문장 수집 타임인데요. 작가님이 1순위로 꼽은 인생 문장은 어떻게 되나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 모임에서 불구하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이라는 예, 문장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뭐 행복한 일도 있었고 그랬겠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그래도 예스였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오셔서 시청 후기를 남겨주시면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죽음의 수용소 책과 그리고 작가님의 신간 완전한 행복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진짜 안녕. 감사합니다.